2탄에 이은 과학의 날 기념 논픽션 추천 도서 3탄! 아직 앞 영상을 못 보셨다면 여기 클릭해주세요. 이번에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읽으면 좋을 만한 난이도 있는 과학 도서를 소개해드려볼까 해요. 바로 영국의 대표 공영방송사 BBC가 제공하는 생동감 넘치는 논픽션 영어과학 리더스 BBC Earth Do You Know 시리즈입니다. 네, 기존 시리즈인 동물의 세계부터 기후위기까지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는 동물 생태계 영역에 이어서 기술, 공학, 과학 부분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Do You Know 시리즈의 생생한 미디어로 우리 어린 친구들의 눈과 귀, 사고력과 영어 실력까지 한 번에 사로잡아 볼까요? BBC Earth 이번 시리즈는 총 16권으로 레벨별로 각 4권씩 나눠져 있어요. 레벨 1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레벨 1의 도서들은 이렇게 3D 프린팅, 빅 브릿지스, 로봇 같은 건축공학과 최첨단 과학기술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첫 장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목차가 여러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 3D 프린터가 무엇인지, 네. 둘째, 어떻게 작용하는지, 네. 셋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등 읽어나가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의문점이 풀리면서 과학과 영어를 동시에 배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3D 프린팅 도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혹시 3D 프린팅으로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큼 이제 굉장히 작은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얼마나 작은 건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 코끼리를 만들더라고요. 코끼리요? 정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정같아요. 네, 이런 조그만한 코끼리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디저트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류 또는 이제 신체 일부분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3D 프린팅이 정말 놀라운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네. 어린 친구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들을 쉽게 풀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관심을 사로잡아 재미있는 독서를 하게 될 거라 생각도 들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근데 어떻게 읽냐고요, 이런 어려운 주제들을. 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책 속에 무려 5가지의 액티비티가 있다고 해서 책을 술술 읽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네, 이 도서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5가지의 다양한 액티비티로 우리 친구들의 과학적 사고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이에요. 네, 마치 이렇게 BBC에서 제공하는 생생한 미디어 영상을 보고 룩, 그림이나 본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think, 생각하고 find out 원리를 깨닫고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젝트까지 제시를 해요. Making Computers라는 도서를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How big were the first computers?라는 최초의 컴퓨터가 얼마나 큰가라는 소주제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한 번 더 보시면 본문의 내용보다 좀 더 자세히 영상으로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The first computers were very big. Apple made the iMac in 1998. 굉장히 좋은데 이런 영상까지 있다는 것은 네. 아이들이 책으로 보고 영상으로 한 번 더 학습하고 논픽션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레벨 3, 4 도서들도 함께 볼게요. 확실히 고레벨로 갈수록 텍스트가 엄청 길어져요. 텍스트가 길어져도 진짜 체계적인 국제 언어평가 기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어 실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레벨 3 도서들은 코딩과 AI 같은 정보 기술의 이론과 전 세계의 공학의 신비에 대해 다루고 있고 레벨 4 도서들은 신소재 에너지의 원리와 재생에너지의 전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레벨과 단계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죠. 네, 발음도 저희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주제랑 발음이 어렵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엄마표 영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과학 논픽션 도서임에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흥미를 가지고 독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학습 자료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먼저 아래 보이시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수업 계획서나 읽기 활동 같은 다양한 부가 학습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세분화된 레슨 오브젝티브스와 레슨 플랜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도서별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논픽션 과학 도서를 가르쳐야 한다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내려드리거든요. 맞아요. 풍부한 학습 자료는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이해력과 사고력, 그리고 영어와 과학에 대한 친밀도까지 향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책도 있어서 전자책으로 언제 어디서든 도서를 읽을 수 있고, 이제 원어민의 생생한 발음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의 리스닝 실력까지 향상시켜준다고 하네요. 네, 좋은 도서랑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그렇죠. 영상 이런 게 다 있으면 아이들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과학의 달은 저희가 추천해드린 논픽션 과학 교재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과학과 영어를 동시에 재밌게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우리 친구들이 융합적 역량을 가질 수 있게 BBC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과학의 달, 저희가 추천해드린 도서들로 영어와 과학을 동시에 잡고 가는 4월달이 되셨나요, 여러분? 그냥 매년 보내던 4월이었는데 네. 올해는 여러분들과 이런 재미있는 교육적인 도서들과 함께 와서 조금 더 특별한 4월을 보낸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과학의 달 기념 논픽션 과학도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 얘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